안녕하세요.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? 저들의 독3가 돌아왔습니다. 와! 안녕하세요. 더드러머 대표 박준영입니다. 더들의 동 이제 시즌3를 본격적으로 저희 송다한 매니저가 시작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같이 돕는 입장으로, 최대한 잘 협조해서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피리는 빗대진주에서 좀 여러 번 나오는 피린인데, 앞에 두 박자까지는 그냥 리듬이 진행이 되고 끝에 두 박자만 피린을 한 건데, 이건 뭐 빛 대신 주라고 해서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어떤 곡에서도 되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, 진짜 자주 쓰는, 아무 생각 없이 쳤을 때 그냥 흘러갈 수 있는 피린. 잘하던데? 감사합니다. 피린에서 포인트는 뭘까? 그러니까 네. 내가 주로 뭐 느린 곡이나 아니면 약간 좀 미디움 템포의 곡에서 많이 사용하는 피린들을 보면 리듬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살짝 덧붙는 느낌의 피린을 많이 쓰는 것 같아. 그래서 이 피린도 보면은 3, 4에는 스네어가 또 떨어지지. 원, 투, 쓰리, 포. 쓰리, 포에는 피린이 붙었지만 그래도 리듬이 가지고 있는 그 투, 포, 백비트의 흐름을 끊지 않고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. 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. 설마.